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11월 1일 수요일 날 부산시인협회 시민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증명.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주인공이신 정상호 씨를 비롯하여 이 땅에서 문중문학 예술을 하시다가 가신 선대 예술인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네 선생님들을 간단히 만나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여고 총동창회 회장 김정자 회장님과 김영숙 총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여자대학교 왕세창 총장님, 예. 그리고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양광명 교수님, 그리고 부산시 의원이신 박석동 시의원님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여대 박항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이 한 분 오셨네요. 그리고 본회 회장님이시죠. 김광자 회장님의 아주 맷속은 담임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스승이시네요. 김두경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몇 분의 축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시의 날 시민행사 관련 제21회 부산시인협회상 제5회 정가장문학상 시상식과 더불어 설송 정상호 시인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정 탓에 함께하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부시장 군수부층장 체리의 회장, 해운대 부층장 대덕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1회 부산시인협회상 시상식 및 제5회 정가장문학상 작곡문의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하며 부산시인협회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향토생활문화연구원장 김기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인협회 시의날 행사를 맞아 개최하는 문화심포지움 및 부산시인협회 시상 그리고 정가문화상과 부산시 시민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수필과 보스턴 이렇게 진심으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좋아해 주신 우리 부산시인협회 김광대 회장님으로부터 오픈 인사 말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참 바쁜 날인데 이렇게 공사 도망가는 그런 일을 피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7일 시인의 날을 맞는 것은 오늘 우리뿐만 아닙니다. 한국시단의 거목이신 정진 교수님께서 11월 1일 한국시인의 날로 제정한 게 27일 올해를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가 지방 곳곳에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시의 행사를 이 시간에 동시다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시민협회도 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부산시단의 오래된 시장으로서 이날을 맞이해서 큰 행사를 합니다. 오늘 부산시인협회에서 주는 본상과 또 우수상 또 그 다음 정가정문학상은 동네 정치인의 문 중에서 주는 문학상을 동시에 거행합니다. 하면서 해마다 부산 시인의 작곡 시인을 조명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시의 날을 축제하기 위해서 작곡 문인들을 조명합니다. 부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현식 박사, 그다음 정마 선생 등등 기다성의 그러한 문학 시인 학자들이 이 땅에 많은 저작의 시를 불려놓고 가셨기에 우리는 조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단에서는 처음으로 정치가이시자 작고 시인 정상구 선생님을 재조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상구 선생님은 야당 정치인 꼭 야당의 길로 가셨습니다. 민중을 위해서 한 생애를 바치고
문학을 위해서 한 생애를 바치고 또 학교 교육, 여성 교육에서 한 생애를 바치셨는데 그 정상구 선생님의 그 문학 세계나 정치 세계나 교육 세계에 보면 한 번도 골프채를 잡지 않으신 분입니다. 80생에 넘도록 사시면서 호의호신 하신 일 없고 그 흔한 뭐 골프니 참 술이니 뭐 이런 하더니 전혀 그런 걸 하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국의 후배 양성 민족을 위해서 한 생애를 살다 가시면서 세인들 가셨는데 세인들은 야당 정치 정상부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학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부산 문란의 최초의 그야말로 그 기여를 하셨고 그 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처음으로 아신 분도 많고 그 역사를 해냈습니다. 해서 구보룡 교수님, 그 다음에 이원도 교수님, 그 다음 김경복 교수님, 이 문선영 교수님들이 그 정상부의 전집을 보고 깜짝 놀라던 겁니다. 해서 저는 규모를 작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학자 선생님들이 이건 아니다 너무 놀랬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해서 제 조명을 하게 된 데에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우리 부산 시인협회에서 등단을 하신 시인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에 박영숙 선생, 그 다음 방북동, 한웅수, 재인수, 전혜신, 이명희, 오정표, 신세균, 손주수, 백대훈, 배종대, 김태호, 김인성, 김나윤, 강기수 이러한 시인들이 부산 시인에서 그야말로 엄격한 업무에 의해서 참 시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서 당선이 되어서 오늘 동시에 수상을 하면서 대유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축하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나 시간 관계상 이로를 끝이면서 부산여자대학교 종장이신 왕세창 교수님 등등 박하민 교수님 아까 우리 국장님이 소개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게 돼서 저는 가슴에 길이길이 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강자 대장님의 기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미나의 대상인 정상구 시인과는 남다른 또 관계에 계셨던 저를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부산여자대학교 왕세창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27회 시인을 날을 맞아 부산 시인협회가 주최하는 솔송 정상구 시인의 삶과 문학에 대한 심포지엄과 부산시인협회장과 정과정 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문학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유족들이 선친을 여인 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선친께서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나 큰 공백으로 느껴지는 이 시기에 선친께서 시문학 세계에 남긴 발자취를 살펴보고 선친의 생애와 문학을 재조명하게 된 것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친의 생애는 매우 값지고 보람된 생애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인재를 기르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최연소 나이에 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 교사로 교장으로 대학교수로 널리 인간을 유익해 할 일꾼을 길러내는데 본신의 힘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해화학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꿈을 가꾸는 동상이 되었고 소지를 연마하는 기름진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선진께서는 5선의 국회의원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공의와 평등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본신의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타협하지 않았고 정도를 거르신 올곧은 분이셨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문의 침문에 아름다운 바다를 발표하여 시인으로 등단하셨고 이후 풍농 수필 소설에도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으며 서사 시인으로 문단에 그 이름을 널리 남기셨습니다. 역사의 강변에서 하늘길 등 시집 12권을 남기셨으며 투병 기간에도 또 한 권의 시집을 더 남기기 위해 시를 쓰시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합니다. 선친께서는 한국의 전통자 문화의 부흥이라는 기치를 높이 내걸고 국내외의 참문화 보급과 정파의 신명을 바치셨습니다. 한국 바도협회를 창설하여 참문화 발전에 기여하셨으며 부산여대를 차국성화대학으로 지정하였고 다촌문화상, 설성문학상, 다촌장학금을 제정해서 문학과 참문화를 창달하는 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다도를 융합하여 한국 다도문학을 정립했습니다. 남기신 시 중에 달을 보며 차를 마시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든 욕망 바람결에 날리고 백지된 내 마음 나홀로 차를 마시네 달을 마시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시는 한 잔의 차와 자유로운 시상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친께서 계실 때 저희 집의 가훈은 가슴에는 사랑과 꿈이 머리에는 나라와 예지가 손발에는 피와 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께서는 온 생애를 자신이 꿈꾸는 내일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본신의 힘을 쏟아 교육과 문학과 문화를 사랑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앞으로 선친의 뜻을 받들어 그의 철학과 이념을 계승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추모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유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본행사를 지원하신 부산 광명시 시장님을 대신하여 평소 정상구 시인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계셨던 시인이자 부산시 의원이신 박석토 부산 광명시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전에 저에게 무한한 영광이었던 시인상을 받은 감회가 1년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시인상 받는 것은 제 한 의미입니다. 11편을 걸어모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10분 정도 시인상을 받으셔서 우리 부산 시인의 배우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의 날이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것은 정말 1년밖에 안 된 문인이 되다 보니까 잘 몰랐더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뜻깊은 시의 날이고 우리도 부산 시인의 배가 이렇게 쭉 매년 시민상과 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도 또 거기에 심포지엄까지 개만하는 이런 행사를 자축하고 또 우리 협회 회원님들, 회장님들 비롯한 모든 인물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왕세창 총장 교수도 선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청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적이 되더라도 저로서는 아까 사회자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한 30년 이제 인연이네요. 야당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민주전선 편집국장의 시절 때부터 통일민주당 시절까지 저는 매일 그분의 정치적 길을 따랐습니다. 결국 현재 비록 희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또 많이 또 배웠습니다. 모선의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더욱 유명한 것은 오래전에 설송이라는 호죠. 설송 뭐 뜻은 잘 아실 것이고 바로 그분이 서사 시인이면서 민족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 부산 분들이
10년 전에 너무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는 공부입니다만 어린이 대공원 안에 서입이 서져 있습니다. 그걸 유치하면서 그 애로는 오히려 제가 분개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인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고는 국가적인 문화인이고 문인이라고 저는 아주 자부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도 참 나고 또 부산시에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때의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발품도 함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잠시 뒤에 그림을 보고 저희 대선배이자 또 저에게는 대스승이신 분을 감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잠시 멈칫하면서 사진을 보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리면서 축사이기 이전에 시장님을 대신하기 이전에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다재다능한 분이죠. 제가 아마 1년 전에 신인상을 받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설송 대서승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뭐 공대와 또 대학원은 상대계통인데 문학하고는 관계가 없으면서도 그때부터 마지막 그 뱅석의 임종을 제가 지켰습니다. 지킬 때에 하늘 불꽃이라는 마지막 그 유작을 남기는데 대피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늘어서 아마 신인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서 또 학교 생활을 제가 재단에 실장으로 있으면서 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분의 일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민족 서사시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저로서는 30년 가까운 인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자 시인협회 회장님과 또 우리 오늘 증가장 문학상을 받는 또 시민상을 받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시인협회가 이제 시의 날에 저희 대서성을 또 제가 30년 모시고 임종을 같이 본 그분을 심포지엄에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고 어쩌면 한옥식 부산 시장님을 대신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의 한옥식 시장과 인연도 꽤나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신있게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서예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대한민국의 문인이자 대한민국의 서예인이자 다총 다문화자 다재다능한 이분을 오늘 영왕용일 시인님이 워낙에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박제를 잘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 제 스승을 오랜 또 정치적으로 동지이자 또 저는 후학이고 저도 중고대학도 선배입니다. 마중마고 부산대학이니까요. 이런 깊은 또 제가 아무 한도 안 팔고 30년간을 모셨던 또 그분이 마지막 보좌관을 했고요. 국회 그런 분을 오늘 심포지엄에 온다니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토론이 되고 함에 저는 너무 기분 좋고 또 정말 제 조명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시의 날을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 부산시에 저도 회원으로서 쭉쭉 뻗어나가고 부산에서 정말 문인들이 활기를 펴는 장이 되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과 별을 짜서 만든 눈물보다 진한 그녀의 붉은 빛방울 꽃바람으로 꺾이는 그대 아픈 것을
꽃바람이 우리들의 힘에 친 철기로 깨어납니다. 예, 그러면 그 초대 강연 순서입니다. 먼저 그 설성 정상구 시인에 대한 그 문학과 삶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평소 아주 교본을 나누셨던 우리 부산대학교 양왕영 교수님께서 해보시겠습니다. 앞에 그게 강연 주제 발표의 신부님 모집에 써놨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미 저보다 앞서서 우리 선생님 마사이 시자 부산대 총장신 광경창 박사님 그리고 박석종 지연 대표가 정상수행의 인간적인 면목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안 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중복했습니다. 제가 원고 중에 오늘 왕기창 총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착각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개를 원고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당 시인이 아까 우리 박석종 시인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상당히 어떤 생각은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다 할까 이런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제강점기 15세 때 독학으로 전문학교 입학자의 근거를 잡은 이걸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전금이라 그럽니다. 유황교창 분명히 13살 때 초등학교 금정 교사 금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3살 때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잠시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 자금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있어가지고 1946년에 경북 마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1년에 부산대 역사를 정치과를 졸업하고 이어서 통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1925년대이니까 1950년 30년 30대가 될까 말까지에 6.25 때 부산을 비난한 금북대 홍익대 숙명여대 대학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그중에 숙명여대는 조교수까지도 했고 그 전에 물론 경남상고 교사를 잠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역시 30대 낙당에 대학을 설립해서 그 다음 대학여중 55년부터 60년까지 대학여중부터 대학으로서 교육자의 길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오늘날이면 그 앞에 보고 있습니다만 상위신문, 민주신문, 그 다음에 국제신문, 원수신문 구간을 하고 그 다음에 57년부터 59년까지 한국전국문화단체 부산지구 일단은 문인회가 약간 이렇게 문화단체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론가 대표 회장을 하셨습니다. 문인으로 데뷔할 때 맨 처음 평론가로 데뷔했습니다. 데뷔를 하면서 위원서적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종락 나중에 우리 구무론 교수도 이야기하는 신종락 창간호로 문학 문학이란 잡지를 비디오를 냈습니다. 58년 정도 냈는데 그때가 문총 경남 지부장 할 그때는 부산이라는 게 뭐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 경남지부장입니다. 할 때 그래서 부산문단의 세관을 흔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소설도 썼었거든요. 소설도 장편 소설 미혼모나 민주신보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진동호의 대전 강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정상구 선생이 정치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4.19 직후에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민주당 정권 때 정권이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참여연과 민연이라는 양당제도 양은제도가 잠시 있었을 때
부산경남을 참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때 같이 당선된 분이 진주의 파성 설창수입니다. 이런 분이 이때부터 정치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의 수령에 빠지신 거죠. 빠지시다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박 기업구 시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도 만년에 없이 동민이당의 합당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문상계를 막 그래서 뭐 여당이 한 장식당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일반 야당으로, 야당으로 제가 부산진중학교라는 부산진중학교에 그때 근무하고 있을 때, 공화당의 그분이 지금 공의학원을 참고 지금 기념식에는 하루 근소한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오선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맨 처음에 교육자로 문학평론가로 그 다음에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대학원 이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시민회에 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주로 문학을 활동을 주로 뭘 했느냐 하면 그런 정치가로서의 민족의식이나 역사식을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교수가 이야기한 집중교도 이야기 서사식을 주로 썼습니다. 그 서정시집은 한 두 권 있는데 그 두 권은 주로 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의 사물을 보는 이런 정도지 주로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고인지 그 다음에 국제적인 또 서예가입니다. 서예가로 상도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교육자로서 정치가로서 혹은 서예인으로서 나고인으로서 이렇게 다중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명숙하지 않고 전제적인 그런 길이 없었으면 그런 다중적인 반응은 가지고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제회의에도 잠시 사셨고 교육자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민간 외교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다로인으로서 다로협회에서 다촌문화상부 제정하고 설송문화상부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만약 2000년 정치를 그만두시고 난 뒤에 가장 결정적 소리를 문학이라고 그러면서 자 보실 때까지 계속 서사시 집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이런 이야기는 뭐 10년 금융하겠습니다. 제 제자 중에 정신문화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제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문화원을 나오면은 병력을 몇 년 동안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조교를 하면은 인대를 안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부산대학에서 조교를 하다가 중간에 근무 연한을 다 못 채우고 그만 군대 꼬들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돌고 돌다가 우리 딱 저 설성 군대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국회 이경 활동 계실 텐데 내려가서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으니까 군대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집 선생님 좀 배려 좀 하시오. 그래서 두 말도 안 하시고 그때 제자가 서울에 있었는데 내가 서울에 국회 사무실로 오라니 그래 그 친구를 그 근무연안을 부산역에 설치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부산대학에 교수하고 있는데 이때를 전후해서 제가 선성민학상 그 선생님을 바꿔준 것은 지금은 폐가가 되고 없습니다만 문의 청자다 이게 창작가가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그 창작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저하고 김준호 선생님 사람이 출강을 했습니다. 출강해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특성문학상은 2006년에 제가 대상은 구현식 선생님 받고 제가 본상을 받았는데 그때 하시는 손을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작 챙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그리고 상부하시고 그러고 난 얘기는 설성문학상 심사위원 심사위원으로 앞에 계시는 김용태 총장님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년에 특히 시인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쏟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설성문학상이 작년에 또 우리 정박한 때에 우한 입구리는 강의에서 그전부터 한 2년 동안 설성문학상 시상식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총장님께서 다시 설성문학상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또 뭐 정남이 우리 학장님은 또 따르니까 양쪽 다 부활시켜서 우리 설성문학상 선생님의 유지로 그 뛰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다 양쪽이 아실 겁니다만 시의 날이 왜 11월 1일이냐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11월 2일 19살의 최남선 시인이 소년지를 장관했습니다. 1908년 그러면서 1908년 11월 1일부터 1911년 5월까지 소년지를 23권을 내고 종단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북 시절에 시작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나라가 폐망한 그 어근의 소년이라는 잡지가 나왔습니다. 그 잡지가 한국의 잡지의 최초이자 거기에 발표된 여러분 잘 아시는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창작을 그 뜻인데 그걸 기념해서 시어 날도 11월 1일이고 잡지어 날도 11월 1일입니다. 그걸 27년 전에 아까 우리 김광배 회장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시민협회, 현대 시민협회에서 시행하는 시정이었습니다. 이상 그 김홍민서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으로서 간단히 정상의 선배님의 발언을 되돌아보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호 선생님은 80년대에 서사시집을 내시고 할 때 저희는 문학하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활동과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특선 자리에 제게 발제를 회장님께서 맡기셨는데 제가 쉽게 답을 했습니다. 상목적인 거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전집을 받아들고서 전집 다섯 권 가운데 네 권이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에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다가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그 시작에 비해서 제대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했고 그동안에 정상구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하신 분들은 우리 부산의 원로부지가이신 박철석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제대로 좀 시식에 조명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첫 걸음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이런 그 논의의 소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이고 앞서 양학민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시인이고 교육자고 정치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시를 쓰는 일하고 정치를 하는 일하고 교육을 하는 일 그리고 또 과도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통합된 그런 통합된 그 수행적인 그런 인격을 지닌 분이다 하는 게 이번 시를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등단 문제도 그렇고 아직 그 전집에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949년에 시집 유영지의 비가를 내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일본에 유학 갔을 때 반수문학에 시를 연재한 적이 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시집을 보면은 12권입니다. 12권인데 12권 가운데 이 전집에 실린 걸 보면은 그 장르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가령 제1시집은 서사시집 잃어버린 연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6시집 서정시집 풍경이 부르는 손짓 이렇게 서정시집이다 서사시집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건 굉장히 그 시인의 의도가 반영된 대목입니다. 대목인데 이게 시집이 나올 때도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을 요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시집, 2시집 이런 나올 때 분명히 서사시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출간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5시집이 겨울 속의 연가가 서사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의 그 전반 후반부는 서사시집이지만 전반부는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서정시집을 3권 내셨고 그 다음에 서사시집을 9권을 내셨다. 이제 한 권은 조금 이제 서사시로 붙이고 서정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사라고 이야기한 그 가운데 5권의 연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연가. 연가라는 것은 흑인들이 미국에 노예로 이렇게 와서 저희 고향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그 어떤 프로스텐타운트의 찬송가하고 이게 융합되는 그런 노래가 연가입니다. 소위 흑인 연가인데. 왜 연가를 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데 역시 식민지 경험 우리의 식민지 경험을 노래하기 위해서 흑인 연가의 연가를 이렇게 장르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상 선생님이 그 종교가 제가 문헌상을 보면 카톨릭 신도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틀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의 내용 속에도 기독교적인 그 모티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통스러운 그 민족의 삶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연가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연가 이전에 1940년대 말에 유형지의 비가 이 비가라는 걸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상호 선생님의 문학의 출발은 비가였어요. 비가는 엘레지입니다. 엘레지는 애도하고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슬픔에서 아마 아주 젊을 때니까 그렇겠고 좀 더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또 인생의 어떤 그 중년을 접어 중년으로 넘어오면서 다 연가라는 오히려 연가라는 제목을 단 것은
문학적인 어떤 성숙을 반영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연가라는 이 형식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흑인 연가가 그렇듯이 선생님은 연가라는 제목을 달 때 서사시라는 걸 표현하게 내세웠지만은 그 시의 어떤 서술 기법에 다양한 어떤 그 양식들을 한 작품 속에 융합하겠다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서사시집이라고 한 그 열권을 다 읽어보면은 화자가 화자의 모습이나 어떤 돌아 과정이나 어떤 이 서술의 기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형식을 여러 가지로 변종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이 서사시라는 것은 사실은 민족과 민족의 어떤 대결, 민족과 민족의 대결에서 어떤 영웅의 이야기라는 게 서사시의 그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이게 헤겔이라는 사람이 좁게 규정한 것이라서 이걸 좀 더 넓히더라도 어쨌든 민족적인 어떤 주체, 자아를 내세우면서 그게 민족적인 영웅의 노래, 이게 이제 서사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호 선생님이 열 권의 서사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서사시가 아닌 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작품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 선생님은 계속 서사시라고 붙이고 싶어 하셨다는 거고 그건 소위 말하는 서술시다, 이야기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들을 모두 우리가 뭉뚱그려서 장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9권 내지 10권의 서사시, 이 장시를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신동의 건강도 있고 김지아도 있고 그 서방을 가면 김동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생 이런 이제 장시를 이렇게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참 필요하실 텐데도 이렇게 부촌이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그 작품을 완성하신 분이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 각 시집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서사시적인 그 경향이 강한 것은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의 고통, 민족의 고난, 고통 그런 가운데 민족적인 영웅들을 노래하는 그런 것이 이 서사시의 핵심 고뱅이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야기시, 서술시의 경향은 한국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부다 일생을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서사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구자들이 고민이 뭔가 하면 엄청난 그 독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어떤 역사적인 인류, 그렇게 역사적인 인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심지어 부다 일생을 기록한 하늘길에는 창고문헌까지 이렇게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엄청난 그 독서량, 즉 방랑단기 하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이 정도로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전반적인 문학적인 이제 경향을 말씀드렸는데
정상호 선생님의 그 문학에 내재해 있는 그런 문학관, 세계관, 이건 뭘까? 이건 저는 이제 박철수 선생님은 정신주의라고 하셨는데 정신주의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신주의는 궁극적인 지향이고 실제로 정상호 선생님의 이념은 뭐 쉽게 표현하면 사랑과 자유입니다. 사랑과 자유. 그렇죠. 사랑과 자유고 이념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민족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인 그 이념을 이야기하면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니까 파시즘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불의에 저항하고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오셨다. 이런 것하고 다선일치라든지 이런 게 분리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 우리 동양의 어떤 선비들의 그 어떤 우리 한국의 미의 그 핵심이 멋입니다. 멋인데 한국의 미는 한이 아니고 멋이죠. 한보다는 멋인데 이 멋을 추구하는 이제 그 멋이라는 것은 수행과 실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어떤 차로 바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활과 분리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상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생활 속에서 다선일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 대한 그 정상구 선생님의 그 인식이 어떤가 하면 민족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 하는 이런 이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흔히 유기적 역사관이라 하는데 유기적 역사관은 뭔가 하면 식물이 자랄 때 동포에서 이 봄의 씨앗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풍성을 견디면서 이렇게 다 자라나죠. 결국 그래서 그것이 꽃을 피우는데 민족이 일제시대를 겪고 또 해방 좌우 대립 한국 전쟁 그다음 독재 뭐 이런 걸 경험을 하더라도 언제나 꽃을 피운다 하는 그런 열망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정상훈 선생님이 가장 그 민족의 미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그 외교라든지 일본하고의 외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스케일 큰 그런 발언들을 시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사신적인 그 지향을 보완하는 게 서술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25페이지입니다. 그 문학적인 그 실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 서사시들이 비슷한 의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화자가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그 종결 의미가 어떤지 또 거기에서 어떤 감정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교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비교해 보면 그 작품마다 다른 어떤 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단순한 재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한 어떤 문학적인 열의와 의욕이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의 화자인 그 경험적인 자아, 나는 그 민족적인 자아로 그리고 보편적인 자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유기적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는 소우주가 대우주를 나타냅니다. 특히 이슬 한 방울에 우주가 있다 이렇게 하듯이 정상호 선생님은 자기 속에 자기의 자아 속에 민족적인 자아가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자아가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작품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단순한 그 시에 발화하는 방식이 단순한 그 마스크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고 자아의 어떤 확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겠고 26페이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재미는 정말 재미없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시집을 보면은 이 화정의 시작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정의 시작. 이 화라는 게 이 아시죠? 동양에서의 최고의 미학은 화입니다. 화라는 게 최고의 그 미적 범주죠. 그런데 이 이제 화에 이르는 길인데, 정상원 선생님은 화이부동을 이야기합니다. 화이부동을. 자, 화이부동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정제가 되는 게 화이부동이죠. 그런데, 정상원 선생님은 화를 추구하되, 을 쫓아서 단합하는 가식 없는 진성의 융화가 화다. 이렇게 아주 그 명료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의 여러 가정에서 불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그 선비의 문사적인 전통을 체득하고, 그걸, 혼합적인 작품으로 나타내고, 이건 바로,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시언지론, 시언지, 시는 뜻을 말한다 하는, 여기 철저하게, 그게 본문한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걸 견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화를 지향하고 그러나 그 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 불의를 용납하는 화는 진정한 화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문학을 평생 추구해 오셨다. 뭐 이런 입장들이 교육과 정치에서도 어우러졌었는데 물론 문학 작품은 다 미적으로 완벽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미학적으로 어떤 늘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상훈 선생님의 그 서사시나 서술시나 서정시가 그야말로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가 이런 문제는 또 차후의 문제입니다. 차후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서정시도 상당히 수준급 서정시들이 있었고 그 다음 서사시는 양에서나 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한국의 어떤 서사시 전통을 볼 때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평생 어떤 일관된 연속성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문학과 삶을 살아왔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나타냈다. 이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제안을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정상훈 시인의 그 시작 수행론, 그러니까 정상훈 시인의 다재다능한 삶을 바탕으로 한 시작과 수행의 문제, 그 다음에 12권의 시집을 바탕으로 그 시작의 지평 구조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와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지점을 그 화정의 시학으로 시언지론을 충실하게 실천해 오신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두 분의 토론을 통하여 정상훈 시인의 시세계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원도입니다. 공동 선생님의 그 정상구 시인의 시세계를 들으면서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러하듯이 모든 일은 시와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박철석 선생님, 윤병도 선생님, 오늘 이제 또 참석하신 우리 김영도 선생님 등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그 정상구 시인과는 친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이렇게 네 분이 앉아서 단상에서 발제 보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상구 선생님하고 그런 도움이 없는 사람들로서 지금 오늘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단에서는 작가의 생명이나 사고를 불문하고 그 작품성에 대해서 과대평가 받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과소평화되는 기여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정상군은 후자에 속합니다.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난생을 살다가 많은 선배의 문인들이 그래하듯 보자기야 힘없는 북극 하나로 권력이라는 병장기에 맞서다 결국엔 몰락한 예를 많이 본 시인 정상군은 다른 생각을 가졌죠. 저는 정상군 문학 전집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전체를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며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 후에 비록 권력의 내외를 불문하고 계속 야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좋다 이 말입니다. 골마터진 권력을 향해 대안하겠다는 고연지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의 정체중과 여정과 교육 경영자로서의 삶의 기재에 심원하겠다는 자세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상군은 당시 팽배하고 있던 사회 구조리를 과감하게 고발했으며 우리에 대한 역사 인식을 스스로 입지를 안는 것을 통하여 세우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가 한편 그의 문학적 영역은 마치 대붕이 구만리 장천을 거침없이 나듯 시, 소설, 수필, 평론, 철학 등 문학의 모든 장르를 수용한 열정과 천재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상구가 작품에 비하여 과소평가된 이유를 몇 가지를 분석해보면 첫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작품성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작품성보다는 작품 외적인 면을 작품성 우위에 내세우는 병폐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우습게 달리겠습니다만 정상구는 권력도 있고 또 교육학 경영자로서도 있었고 또 정치가였고 또 심지어는 문예지까지도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데 이거 역시 정당한 평가를 받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작가는 일정 부분 소외계층의 소위 말하면 그 가난의 그 어떤 대변의 역할을 조금 맡고 있어요, 문단이. 그런데 이 점 또한 그와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좀 부등 권력이든 명예이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언제에 대해서라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정상고의 탁월한 사회활동과 부하명예가 당시나 후시의 누군가의 편견에 의해서 문학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행복을 추구한 문학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관념 세계가 빚은 편견일 것입니다. 세제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세상을 등지고 초야에 묻혀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다면 빈번한 외모의 공격에서 도피나 했을 망정 진정한 화해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구 인간에 돌아가라처럼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농도에 부딪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시간을 5분 밖에 안 줘서 제가 지금 5분 되었거든요. 이 시간을 사실은 앞에 시간을 어떻게 잘 해서 이 시간이 좀 제대로 주어져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그런 데 시간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능력자에 대한 반목과 지시로 인하여 진정한 문학이 사장되는 물을 범하고 있지도 모른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좋은 고견을 듣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원도 선생님께서는 그 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그 정상무신이 그의 실제 업적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 나름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마도 토론자는 발제답게 그 정상구 씨의 여부가 미진한 데 대한 그 견해를 듣고 싶은 건 아닌가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받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경무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경남대학 한 10년 됐는데 예전에 시내에서 여러 뭐 세미나나 시프에 좀 했었습니다만 경남에 간 지 10년만 들어줘가지고 여러분의 그 낯선 얼굴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 나섰는데 사실 저도 그 대학 다닐 때나 고등학교 때 가끔 책방에서 이 정상무 시인의 작품들을 가끔 보긴 했습니다. 읽어보는데 긴 시여서 우선 확연히 겁이 났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읽어버린 영감을 봤을 때 지금이라 다시 보니까 그분의 어떤 시적 세계나 지향성을 확실히 느끼고 이번에 그 방대한 양을 이제 꼼꼼히 이렇게 점검하고 거기서 우리를 발견한 우선 고등생의 어떤 그 뭐 노고를 우선 좀 우리가 높이 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사실 다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그 만날 읽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번에 박재무에서 제가 제일 막 공감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양의 어떤 문사적 전통에서 시하고 정치하고 생활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 동양 전통의 문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사적 전통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람이 예, 정상구 시인이다라고 발제자 고승이 짚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통적인, 아니 이때 전통적인 게 아니라 보통 현대문학에서 문학을 어떤 그 예술의 자율성이 자소성에 대해서 생활과 결부시켜서 고려하지 않고 돈 떨어져 가지고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와 생활, 정치가 일치하는 시인이 정상구 시인이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그 부분을 발제자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전체 문화를 따라 생각해보니까 저로서 특별히 뭐 이견을 제시할 만한 부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문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보시면은 34쪽 정상구 시인은 이 우리가 아까 앞에 탐탁하게 언급했듯이 역사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라 이런 명칭을 닮은 그런 어떤 비교적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표현도 물론 시적인 어떤 섬세함, 비교도 대단히 뛰어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문학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싶었을 때, 이런 시적 경향은 주로 우리가 문학사에서 리얼리즘 계열로, 민족문학의 의사주의 쪽은 어떤 리얼리즘 계열로 문학으로 문화사에서 대부화시켜서 정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분이 누구의 시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 시의 영향이 누구에게 끼쳤는가는 개혁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발제하신 부모님은 좀 시간이 아마 촉박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 아마 이 완성된 논문을 쓰실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제가 고문생하고 좀 친합니다. 아마 짧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소 고문생이 시하고서 가장 내세우는 게 화의 시하입니다. 화의.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화의 어떤 그 이학을 높이 상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정상구 시인의 것도 발제는 화의 시하고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정상구 시인이 그 화정의 시하이라는 논문을 써서 저도 살펴보니까 충분히 공감할 만한데, 평소에 그 고문생이 이야기하는 화의 시하의 과연 그 경지에 또는 그 어떤 이야기의 어떤 선상에 이분이 이르렀는지 약간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겨울의 시하 이런 걸 그 화정시하고 본다면은 이거 균형, 조화하게 되어서 한정원의 어떤 이문친구에서 조국을 이룰지나 다시 조국을 대처할 때는 그 신념과 연관되는 균형과 조화의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그 미학적 어떤 조화, 통합,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좀 더 깊은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셋째 불러드리겠습니다. 넷째 부분에 그 선생님이 가신 가운데 그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 또는 이상주의적 남한주의자라고 그 정상주의 시 세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근데 제가 그걸 좀 앞에 흥분을 들은 부분은 이상주의적 낭만주의라고 했을 때는 낭만주의의 속성 자체가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호반복이 아닌가 싶어서 두 가지 속성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결합을 시킨다면은 이상주의, 낭만주의 이건 우리 사전 앞에도 이고 앞에 자유주의나 민족주의는 그 이념이거든요. 이 섞여가지고 그 낭만주의적 자유주의자 또는 뭐 이상주의적 자유자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나을 것이고 그 민족주의도 이상주의적 민 사실 아까 구물선생님 설명할 때 그 유기적 역사관에 의하면 민족이 반드시 꽃을 핀다는 건 사실 그렇게 될 일이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장이 없지만 멸망하는 민족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건 상당히 낭만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또는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자라고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 시세계를 좀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의문을 품어봤고, 교수님 질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선생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도 선생님께서는 문단의 어떤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외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 또는 숨겨진 지역의 작가들, 시인들에 대한 또 제대로 된 평가가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라는 게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앙문단까지는 또 평가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미적 흐름들이. 그걸 각 지방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데까지 이러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오늘 뭐 이 자리가 그런 어디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 부산에서 활동하는 김경옥 교수님, 양문선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살펴야 될 그런 문제다.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김경호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정상구 선생님은 주로 이제, 신문학, 현대시학, 이런, 신문학은 또, 문덕수 선생님하고 인연으로 아마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문단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문단에서는 예외적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어떤, 또, 개인의 어떤 인격과, 스케일이 이 어떤 계보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돌출적인 그 서사시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서사시들하고 이제 같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도 해보고 또 이런 어떤 이걸 따지는 그런 이제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상구 선생님의 시는 본인은 화정의 시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화정은 궁극적인 도달점이고 실제로는 겨울의 시학이다. 겨울의 시학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현실이 겨울과 같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즉 말해서 비극에서 희극 그렇게 항상 민족적 상황은 비극이지만 희극을 봤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희극에서 비극을 가는 겁니다. 혁명은 비극입니다. 근데 이제 유기적인 역사관은 늘 고난을 겪고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희극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시가 뭐냐 했을 때 주로 이제 서정시입니다. 서정시인데 그 차와 연관한 그런 시. 그래서 그 서정시를 쓴 시기가 중간점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정의 시약이 뒤에 후반부에 충분히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는 근본은 늘 깔려있는 거죠. 우리가
서사시를 쓰든 어떤 시를 쓰든 기본 바탕은 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의 원리인데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렇고 그 다음에 정상부 선생님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낭만주의, 뭐 이상주의라고 한 것은 현실의 어떤 정치 상황이나 그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주의라든지 이제 낭만주의라는 게 굉장히 현실주의거든요. 낭만주의라는 게 현실과 만날 때는 굉장히 과격하고 때로는 대단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향은 시에서 그렇듯이 지향은 이상주의, 뭐, 민족 통일 이런 걸 늘 내다보지만은 실제 그 현실에는 발언은 굉장히 현실주의다. 그래서 딛고 사는 이 현실에 현실을 만족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그 정상고 시민의 시세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조망하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 더욱 정상고 시민에 대한 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상고 시민의 시세계에 함께 도착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5회 정과장 문화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 문학상은 참 많은들 합니다만은 이 정과정 문학상만은 국내 정시 대중 중에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는 그런 깊은 상에 대해서 오늘 아마 상을 받은 분들도 자부심이 아마 상당히 크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전 부산시 문인협회 회장을 맡으셨고 정과장 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인조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어울려서 정과정 문학상에 대한 그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문인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정과정 문학상 시상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동네 정문 여러 국민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필문학회 박희선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세시대문화 회원께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현대시가 탄생되기가 100여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학상이 현대시를 쓴 분이나 소설을 쓴 분, 작고하신 현대시와 소설가 선생님들의 그 업적을 기리고 문학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학상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이름으로 문학상을 드리는데 이 정과정 문학상은 고려 중엽에 12세기 고려 중엽에 정과정곡이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정과정곡이라는 그 시가를 두고 현대 문인들에게 문학상을 드린다는 것이 특히 오늘 시의 날을 맞아 고려시대의 문학을 오늘 문학상을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과정곡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라의 그 향가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향가는 통일 신라 시대의 서라벌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 신라 시대의 그 사회상, 정치, 뭐 사회, 문화, 종교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향가인데 서동요를 비롯해서 뭐 해성과 옛날에 우리 배운 대로 뭐 원홍생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수가 그 삼부부사의 시위가 있습니다. 근데 신라 향가는 그 초기를 한문으로 했습니다. 모든 초기를 한문으로 했는데 물론 그 한문이 뜻들이라서 우리 말이 소리가 돼서 뭐 향찰이나 이두다 이런 것도 썼습니다만 모든 것을 한문으로 했는데 우리 정가정곡은 순수한 우리말로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귀족 출신인 그 정서 할아버지가 한문을 쓰지 않고 순수한 우리말로 소박한 시어 아주 그 꿈이 없는 그런 그러다가 순수한 우리말로 적었다. 한문이 제일 중성한 시대가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모화사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문을 쓰고 있는 시기에 한문을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발표를 해서 귀족이다, 정리다 모든 사람들이 부르다가 후전되어 오다가 국민정음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그 석가도 김부신이나 뭐 경상 이런 사람들에서 서양배고리다 정상배고리 이런 거 다 한문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가정곡만은 한문으로 표기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말로 부전되어 오다가 국민정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국문학사한테 큰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또 모든 여러가지 석가들이 생겨났다고 터지고 부침을 걷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정가정곡만은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 큰 기회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서 수영강에서 수영강에서 외밭을 일구면서 정서 할아버지가 이 곡을 썼다는 것이 이 지방화 시대에 부산에 큰 문화적인 운영이 뭐가 없는데 이 정가정곡이 그야말로 운영실적인 정서 기다림 함 이겁니다. 기다림 함 이런 정서로다가 또 춤을 얘기하는 그런 이러한 곡이 시가 우리 특별한 상징적인 운영이 없는 부산에서 부산의 그 모든 문학이나 문화의 모체가 되는 심볼이 되는 그런 것도 되고 좋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향토사적 이유가 크다. 이 정가정곡은 부산의 향토사적 이유가 아주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가정문학상이 크게 발전해서 이 부산을 대표하는 그러한 예양심을 고취하고 이러한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래식의 상, 문학을 7월 지금 현대에 이렇게 실상하는 것이 참 의의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게 되신 집합시도 지인 예경 지인 운영자 수필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상을 받은 분들은 이 대상한 분, 우수상 두 분,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상을 받는 분들의 내용, 어떻게 해서 상을 받게 됐는지, 평을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문학평론가이신 김철희 박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을 받으시는 세 분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탁 시조 시인하고 또 배재경 시인, 노경자 수필관 이 세 분인데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시고 계속 문학에 매진하시는 그 정신이 많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께 이 영광스러운 문학상을 정과정 문학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작품을 읽어보시면 아, 참 잘 쓰셨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상 심사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상입니다. 대상 정진탁 시조 시인이십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네, 정인조 회장께서 지금 봉투 하나 들고 오는데 상금입니다. 상금이 자그마치 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드리는데요. 대상 시조 시인 정진탁 기아를 고려시대 정서가 지은 순수 우리말이자 시조문학과 부산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과곡을 기리는 제5회 정과장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1일 정과장 문학상 운영위원장 정인조, 부산광역시 시인협회 회장 김광자, 홍혜정시 대중종 회장 정무수. 네, 상금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 어디에 쓸지 제가 이따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과장 문학상 우수상 시인 배재경 내원 앞에 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정과장 문학상 우수상 수필가 노경자 앞에 내려왔습니다. 네, 이분 역시 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이 상을 제정해 주신 동네 정신 배봉준 회장님과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 수상 소감은 인쇄물에 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우리 부산에서 정작된 이 노래가 정말로 자랑스럽고 저는 40년 전에 영계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전부 암송시켰습니다. 수시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이 노래를 낭송하면서 저의 소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과정, 정서, 내림을 그리자와 우리단이 산 적동생한 이슬타이로다. 아니시며 거쳐보신 날 아우 자네는 보선이 알았습니다. 말이 마친 것 슬픈데 아우 이미 나라를 하마 의자시니까 아소 이마 도랑들으사 개우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게으르게 실력을 살아왔는데 아마 더 이상 게으르지 말라고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하게 받아들이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를 만드시고 경기도에서 좋은 결과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해 주시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년 시인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시인들만의 그 기념이 아닌 부산 시민 독자 전 국민과 정서 함량의 부각을 함께 누리고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산 시민 모두가 시인이 되는 그러한 서정의 기념으로서 삼기를 이 가을에 시심을 담아 전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가치란 문화에 있으며 문화의 모체는 문화, 시라는 것을 우리 시인들은 수많은 창작의 시간에서 터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터득에서 시인 문인은 문화의 생산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쟁, 사랑, 돈,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느 그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문화, 시가 붕어 있었기에 그 문화를 꽃필 수 있고 의 정서를 꽃필 수 있고 우리 삶의 생성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인들의 정신세계는 그냥 보통의 가치가 아니고 그야말로 비범의 가치관을 지녔기에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삶,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를 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시인의 모습, 시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춤으로 시골에서 쌀 농사와 우리 농사, 우리 식량의 농사와 시만을 농사 짓는 수십 년 동안 시만을 농사 짓고 하는 박성웅 시인의 그 제21회 혼상에 정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전체 시인들의 본무기가 되며 많은 창작의 의욕을 돋구는 한 모범의 시인입니다. 시인 동시에 수상자, 우수수상자 김남희, 김선례 시인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더더욱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분들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서 우리 부산 시인에서 등단하신 이명희 시인, 김나윤, 김태호, 박영수, 광극동, 강기수, 배종대, 백태훈, 손주숙, 신세훈, 오종표, 전혜심, 재인수, 한웅수 시인들의 등단을 축하하며 앞에 그러한 선배님들에 따라서 한 비춤으로 태어나고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네 정시 문중의 정가정 문학상 대상을 타신 전치탁 지조 시인님, 또 우수상의 배재경 시인, 수필의 노경자 선생님의 수상에도 그야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저는 더 없는 영광을 여러분께 돌리면서 고마움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웅 선생님은 저 북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145대 때 부산까지 흘러오신 뒤에 우리 대학을 서울에 가서 정상적인 문화 공부를 하신 후에는 부산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릴 때 오셔가지고 그래서 보수동 책방 멀목의 책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는 한 겸손하고 담백한 한 자그마한 사내가 시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언제든지 문단의 중심에서 명리를 택하기보다는
삶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어떤 인연이나 사상이나 종교보다도 시라는 것이 얼마나 맑은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보여주고 오신 분입니다.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사천 아주 오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도지를 받아서 이 남은 땅에 농사를 짓고 경운기를 몰고 농장을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조나 어떤 사상보다도 바로 박성웅 시인이 하나의 참 삶이요. 한 새로운 길의 시다. 이 시대에서 전부 우리가 정신적인 사치를 벗게 해줄 한 그런 좌표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기 우리 유병년생 계십니다만 오늘 저한테 밀었습니다. 올라가는 걸 미루고 계시는데 둘이서 아주 기꺼이 박성웅 선생님께 본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김강희 선생님과 김선영 선생님도 그래 못지않게 우선 누락은 그 사람이고 특히 시는 내면적인 내면을 들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내적인 리듬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시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인품을 잘 드러내는 고백적인 문학이라고 하는데 김남희, 김선례 선생님 우선 그 인품부터 뛰어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단을 지켜갈 큰 시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신다. 그런 점에서 우수상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부산시인협회상 본상 박성웅. 귀하께서는 제21회 부산시인협회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상표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1일 부산시인협회 대장 김광자. 네, 축하드립니다. 부산시인협회 김광자. 이어서 우무상 시상입니다. 두 분입니다. 두 분 다 호면하시면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김설례 시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김남희. 교황께서는 제21회 부산시인협회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있기에 이에 상표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1일 부산시인협회장 회장 김광자.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 백내금은 50만 예, 계속해서 김설례 시인. 예, 부산시인협회상 우수상 김설례. 내용은 앞에와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부산시인협회상 수상하신 세 분은 우수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 관내 발전을 위해 동문서주 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준비하신 꽃다발 있으면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웅 선생님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사진을 드러내는 게 그게 저 시고 그게 저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걸 뽑아주신 시사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문학이란 멀고 험한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걸 믿으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가 제 시를 뽑아주시고 일절에 선정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시는 고향을 그려냈을 뿐이고 김씨의 아픔을 깨어났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또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초대해 주시는 모든 시민님과 친구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79 신상 강기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잠깐만 조금 들려주세요. 김인승 씨 89 신상 김인승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나영 씨는 89 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89 신상 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상자와 가족 여러분은 자리에 조금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